진림역에서 한 7,800m 정도 거리에 있는 부엌 푸름인데요. 부엌인데 내부 수리를 했습니다. 제 거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낯이 익을 거예요. 여기에 위에 층이 여름에 나왔어서 제가 한번 보고 보증금 했거든요. 더 조금 높이고 월세 좀 낮추고 이거 리모델링, 어느 정도 돼요?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바닥 청소하고 아니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한 4천 정도면 좋긴 한데 손님하고 방을 봤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서 2070이죠. 자세한 거는 제가 요 위에 층 영상을 바로 뒤에 보여드릴 테니까 위에 층으로 치수 같은 거는 감안하시고요. 지금 나오는 영상 요 호수입니다. 요 층은 2층이고 3층 예전에 올렸던 거 그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세하게.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가 5m네요. 5m. 5m라서 지금 딱 또 해가 떴자 마침 비춰주네. 채광도 굉장히 좋고. 아, 에어컨은 있네요. 얀방에 에어컨은 하나 옵션이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가 3m70이고요. 여기서 이렇게가 3m60입니다. 방도 많이 크네요. 여기가 신림 우동 패션 문화의 거리 바로 인근이라서 유동 인구도 많고 치안도 많이 괜찮은 편입니다. 밤 늦게까지도 사람 왕래가 많아서 제가 이쪽의 분위기는 영상으로 따로 좀 있다가 담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벽걸이 에어컨 안방이 하나 있고 바닥은 좀 지저분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닥 깔끔하게 먼지라서 닦기만 하면 될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이 이제만 끝났습니다. 이제만 끝나서 여긴 또 작은 방인데 사실 작은 방이 작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제 조그마한 베란다 겸 세탁실 이렇게 있고요. 작은 방인데 작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가 3m70입니다. 여기서 이렇게도 3m76. 그럼 큰 방하고 작은 방하고 거의 차이가 없네. 네, 보셨다시피 크기나 구조나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층이 달라서 채광은 아마 요 방이 조금 덜 좋을 3층에 당연히 채광이 더 좋겠죠. 2층보다. 근데 지금 나오는 층은 2층인데 대신에 3층은 2,075였고요. 보증금 더 2층은 조금 높이고 2,070입니다. 낮추고 이거 어느 정도 돼요? 보증금 아니 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한 4천 정도면 굳이 보증금들이 필요 없으신 분들 이분들도 제가 봤을 때 4천까지는 안 되고 2천에 70이나 3천에 65 정도까지는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채광은 치수는 아까 그 3층이나 어차피 거의 똑같을 거예요. 거의 똑같을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네.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